어항을 꾸미기로 했어요. 어항 가꾸기니까 뭐 나 남산 처음 와봐. 낭만 있다. 와, 제가 시를 정말 좋아하는데 다 같이 시를 한번 써볼 겁니다. 명지연 여섯 명이 될 거예요. 배현이로서 시를 쓴다. 자, 안녕하세요, 한태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태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태산입니다. 자, 이제 리우들 출동. 자, 출동. 성우들 시작. 시작. 맛있다. 그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이거 기분이 좋다. 나 지금 엄청난 영감이 떠올랐어, 지금. 어, 이거 낭만인데, 진짜로? 가슴이 뜨거워진다. 중학교 때 항상 엄마 아빠한테 시인이 되고 싶다, 시인이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써놓은 시집이 있어요. 오, 진짜? 정재현 시집이. 보물이네, 보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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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재현아! 야, 재현, 재현이 형. 재현아, 재현아. 재현이 형. 재현아, 재현아. 재현이 형. 재현아, 재현아. 아, 재현이 형. 어, 운하가. 제가 시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다 같이 시를 한번 써볼 겁니다. 명재현의 입장으로. 명재현이 되어서 명재현에 관해서 시를 쓰는 명재현 여섯 명이 될 거예요. 네. 문학씨 아시겠죠? 저 명재현인데요? 그렇지. 좋았어. 그렇지. 넘어가지 않는 거야? 야, 명재현. 넘어가지 않아. 어, 재현아. 야, 난 이한이 시가 진짜 궁금해. 나도. 이한이 뭔가 약간 하상욱 시인님처럼 시 쓸 것 같아. 나는 지금 명지연인 거잖아. 그러면 나는 내 평소의 행실을 적어야겠다. 에어컨 가져와, 박수 두 번. 물 가져와, 박수 세 번. 뭐야, 언제 그랬는데? 재형, 재형, 라면, 물, 물, 물. 이렇게 뛰어갔다니까. 아니, 뭐 형이 끓여줬던 거니까. 같이 먹자. 재현이로서 시를 쓴다. 내가 나에 대해서? 제목, 개죽이. 개죽이? 개죽이? 아, 나 웃을 때 개죽이 장난이었다고. 학생 때 시 같은 거 많이 썼던 거 같은데. 진짜 많이 쓰지. 진짜 조용해지는 거 너무 웃기다. 우리한테 찾아볼 수 없던 모습인데? 여기 그 BGM으로 크라잉 깔면 돼. 괜찮아. 다 썼어. 아, 다 쓰셨나요? 아, 명작병 걸렸다 또. 아. 자, 정말 진심으로 가장 늦게 쓴 오나이가 먼저 발표하는 걸로. 네. 바로 발표. 진짜 형 정성을 담았다. 믿어주세요. 오늘 한번은 아, 약간 그 느낌 알잖아. 그 BGM 싹 깔리면서 그 시. 자, 우리도 진지하게 듣자. 진지하게. 제목 나무. 시인 명재현. 보통 이렇게 낭독 안 하지 않나? 내가 키우는 나무에는 신기하게 여러 종류의 꽃이 핀다. 전진난만한 꽃 한 송이, 우아한 꽃 한 송이, 자기 주장이 강한 꽃 한 송이, 예쁜 꽃 한 송이. 가끔은 너무 천진난만해서, 우아해서, 자기 주장이 강해서, 나보다 너무 예뻐서 믿기도 하지만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다. 너무 밉고 떼버리고 싶고 떠나고 싶다가도 막상 마주하면 웃음만 나온다. 그냥 그렇다. 그게 내 나무다. 사랑하는 내 나무. 아무 할 데가 없네. 야, 잘했다. 잘했다. 재현이 형이 10점에서 팀을 생각했고, 이 꽃 한 송이는 저희 멤버들을 비유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꽃이 혹시 낭만? 나무에는 원래 꽃이 똑같은 종류만 피기 마련인데, 우리는 이제 그 나무 안에 개성이 강한 꽃들인데도 이렇게 잘했네. 잘 공존한다. 한 가지 나무를 할 데가 있다면은 그렇게 해도 미워한 적 없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자, 다음 시인 지목해 주세요. 박성우 시인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 성우는 내가 잘 썼어. 저는 아, 나보다 잘. 아, 저는 여기 그 약간 그, 광의 톤이야. 어, 명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이 명가야. 굉장히 이 유서 깊은 어떤 느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 사극 톤으로 해주세요. 사극 톤. 명가. 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나는 내가 누군지 아는가.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내 옆에 홀로 서 있는 그를 너는 아는가. 내 곁에 같이 서 있는 그를 나는 아는가. 나 명지연이야. 명지연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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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네, 임팩트가. 아, 좋네. 아, 제가 왜 이거 이렇게 썼냐. 일단 명가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명씨의 집안. 명가. 아, 네. 또 하나는? 명재현 가수. 명재현 가수. 좋은 노래다. 명재현을 위한 좋은 노래. 아, 노래다. 노래. 명가. 네, 명가. 아. 그냥 네. 명재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명재현 스스로가 썼다. 나 명재현이 한번 외쳐주시죠. 나 명재현이야! 아! 다음 이한 시인. 자, 이한 시인 등장. 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얘는 어떻게 살지 감이 안 잡혀. 난 두려워. 눈을 감고 들을게. 가까이 있어도 보고 싶고, 가까이 있어도 보고 싶고, 멀리 있어도 보고 싶고, 함께 할수록 우리의 밤은 깊어져만 간다. 함께 할수록 우리의 밤은 깊어져만 간다. 우리의 밤은 깊어져만 간다. 침대. 침대. 야, 제가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까. 아, 침대랑 나랑. 와, 뭐야. 와. 와, 뭐야. 야, 잘했다. 우리의 밤은 깊어져. 야, 말했잖아. 왠지 약간 한이 시를 약간 하상욱 시인님처럼 쓸 것 같다 그랬어. 저는 그 재밌어 보인에게 재현이 형이 애벌레 춤을 추는 게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썼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 명재현. 오해. 명재현. 1년 사이 5개의 해가 나를 비추었다. 그들은 내 마음속 화단에 예쁜 꽃을 피워주었다. 한 번 엮이면 쉽게 풀 수 없는 오해처럼 그들도 내 곁에 남아 영원히 함께 하기를. 오! 요. 그러니까 오해가 진짜 오해도 있고 5개의 해를 피우는. 아, 좋은데? 펀치라인. 와! 와우! 와우! 와, 괜찮다. 저는 재현이 형이 항상 저희를 오해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오해라는 시를 써봤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루머만 퍼뜨린 결국엔 재현이 형. 이게 오해예요. 이게 오해. 아, 너가 만든 오해. 응. 이게 제가 감은 만든 오해예요. 그리고 우린 올해. 오해. 이게 또 재현이 형의 멤버 사랑을 담은 내용이죠. 아, 나왔다. 나왔다. 예. 아, 얘 개극해요. 자, 이것도 보지 말고 들어봐 주세요. 네, 듣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 무슨 시. 나는 행복하다 몹시. 설마. 내가 자주 쓰는 단어 혹시. 자주 쓰는 단어 혹시. 내가 멤버들을 떠올리는 새벽 2시. 다시 태어나도 함께하자 반드시. 내 가장 큰 매력은 섹시. 매력은 섹시. 야! 잠시만요. 택시. 명재현 멋이 죽었디. 와! 야, 진짜. 야, 이게 진짜 CG. 와! 야, 이게 진짜 CG. 와, 이거 완전 그냥 랩인데? 아니, 내가 잘하는 말 혹시해서 난 진짜 그냥 끝났어. 진짜 혹시를 써 버렸네. 렛츠 고. 야, 본체 나왔다. 자. 진짜 명재현. 자, 진짜 명재현. 찐재현! 찐재현! 별을 바라본다는 건 명재현. 별을 바라보며 나에게 묻는다. 너도 별이 되고 싶은 걸까? 별과 함께하며 그대에게 묻는다. 나도 별이 된 것 같은 걸까? 어느샌가 걷다 보니 그때가 그리워진다. 어느샌가 지나 보니 그대가 드리워진다. 나를 비추는 5개의 별. 내가 되려는 단 한 개의 별. 별을 바라본다는 건 별게 아닐지도 모른다. 입니다. 야! 롯데! 이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저는 제가 너무 작고 별게 아닌 것 같은 사람으로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별게 아니라는 게 별이 아닌 사람으로 느껴지는데, 내 주변에 5개의 별 덕분에 나도 별게 된 것처럼 느껴져서 별이라는 건 별게 아닐지도 모른다. 야! 제 걸 따라하셨네요? 제 걸 따라하셨네요? 저는 지금 5개의 해를 했는데 지금 별 5개를 하여주고 지금 제 해도 지금 별이거든요, 별은. 저희가 시 쓴 거 진짜 아끼는 건데 선물로 줄 테니까. 네, 저도 가져가요. 제가. 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참시나마 명재현 대보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저희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까 우나기가 말한 그 자기 주장 까는 놈이 너였네. 아, 감사합니다. 멤버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네요. 어렸을 때부터 시를 읽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시를 읽으면서 시 잘 쓰는 분들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가사 쓰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런 글을 쓰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문학이시요. 문학이시요. 그렇죠. 시를 사실 필요했다. 저희가 전문적으로 막 잘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 마음을 좀 가장 잘 표현해 준 사람이 문학이. 오케이 컷. 넘어. 이게 마지막 에피소드. 안녕하세요, 무스 명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한시도 오디오를 키우지 않지. 안녕하세요. 너무 정신없네요. 쉽지 않은데요. 뭐하는 친구들이죠? 안녕하세요. 야 임마! 고인 XY 리더 명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인 XY 리더 명재현입니다. 운동을 해야 돼. 또 시작됐네. 또 시작됐어. 아니 진짜 운동을 해야 돼. 왜냐면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이.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벌써부터 정신이 어색해요. 진짜. 잘 따라간다. 잘 따라간다. 오 여기는 내가. 여기는 내가. 어떤. 뭐하세요? 뭐하는 거야? 자, 서볼까요? 자, 카메라에 다 나와야 되니까. 진지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여기 어디죠? 여기는 하이브의 헬스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이기 때문에. 자, 그럼 가볼까요? 네. 감독님. 여기를 제가 2층을 한 번도 안 와가지고 여기 기구를 제가 여기 기구를 제가 안 쓰는데 지금 몇 분이나죠? 3분밖에 안 지났나요? 자 그러면 저는 벤치를 할게요. 제가 턱걸이 하고 있을게요. 저도 풀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명이 저 머신을 쓰세요. 야. 오 이한! 오! 시티한! 시티한 하도 잘해요.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자 준비! 성우들 준비! 야 박성우 준비해! 야 박성우 준비! 준비! 하나 둘 셋! 자 성우들 시작! 시작! 자 성우 형 시작! 나 같은 경우 싸르르로 가. 흡. 좋았어. 야 다들 소리 내. 와야 오랜만에 이거 힘드네. 와, 이거. 정말 힘드네. 아. 힘드네 운동. 했어요? 운동 정말 힘드네. 야, 제가 얼굴 빨개져가면서 지금. 얼굴 빨개져가면서 했는데 너네 뭐 했냐?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시켜야겠다. 자, 이거 같이 앉아. 지금 우리 어디 올라가는 거야? 잠깐만. 내가 이게 탄 게 뭐지? 뭐지? 따라는 왔는데 여기 뭐야 이거? 오, 잠깐. 저 유산소 하면 살 빠지는데. 잔말 말고 뛰어. 그러니까, 모두 집중해주세요. 야, 명지현. 아니, 명성호 빨리 와, 빨리. 명성호 이산철 빨리 와. 뛰어! 뛰고 있어. 아, 명성호. 너무 힘들어. 명성호 빨리 와, 리즈 남도 원앤 올리. 자, 15까지 우와. 올리세요. 네? 네? 아. 1.5 아, 1.5 아, 우리 5로 가자, 5로 아니, 난 8로 가 아, 나는 8로 가 10으로 가자, 그냥 아, 10은 너무 머리가 흔들릴 것 같아 얼리 형이 형 쉽네 야, 류 형 진짜 열심히 뛰어, 지금.
야, 저... 류 형 진짜 열심히 뛰었어. 근데 이거 나쁘지 않은. 야, 야, 나 안 뛰지. 야, 야, 이성우 너 안 뛰지. 안 되겠다. 자, 여러분 계속 뛰세요. 자, 여러분 계속 뛰세요. 자, 여러분 계속 뛰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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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고대로 뛰어. 계속 뛰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자, 여러분 계속 뛰세요. 자, 여러분 계속 뛰세요. 여러분 계속 뛰세요. 빨리 걸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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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걸어요.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오 올렸으니까 더 올리고 갈게요. 네. 자, 빨리 올라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빨리 오 올리세요. 저 진짜 살 빠져요. 뭘 살이 빠져요? 저 진짜 살 빠져요. 아니, 괜찮아, 괜찮아. 오 올리세요. 오. 야, 이거 좋다. 자, 계속 뛰세요. 아, 뛰세요. 아니, 그래, 좀만 천천히 걸어. 아, 나 지금 진짜 땀 나. 태산이는 근데 진짜 진심으로 뛰는데? 빨리 뛰어. 난 땀 원래 안 나 잘. 와, 부럽다. 자,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멤버가 원하는 곳은 어디였을지. 아, 아니야, 아니야. 아직 내 차례야. 아직 내 차례야. 너 빨리 빨리 뛰어. 아, 나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아니야, 아니야. 아직 내 차례야. 빨리 뛰어. 빨리.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어이, 어이, 빨리 뛰어. 어이, 어이. 김이안, 김이안, 빨리 뛰어. 저 유산소 운동 하면 안 돼요. 특히 러닝머신. 평소에 운동 좋아하세요? 네, 저는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친구로서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드는 성우는 저 뒤에 한성우라는 친구인데요. 제가 굳이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네, 금쪽이 같은 성우는 지금 이렇게 뺑기 부리고 있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 이한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금쪽이 같은 친구인데 금쪽이가 뭐겠습니까? 아주 사랑스러운 금쪽 같은 내 아들 같은 거잖아요. 네. 좋아요. 아. 자, 우리 금쪽이는 사실 본인의 스토어에는 금쪽이가 다섯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잘 이끌고 케어를 해서 여러분들께 자랑스러운 본인의 스토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안녕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저희 지금 저희 회사 카페 어쨌든 이 라운지에서 어항을 꾸미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준비된 게 둥근 어항 6개와 네모난 어항 3개, 인공수초와 인공 물고기들이 있어요. 하나씩 가지러 가봅시다. 네, 하나씩 가지러 가봅시다. 원하는 거 집어오세요. 원하는 거 집어오세요. Let's go. Let's go.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난 일단 이 녀석을 가져가겠어.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이한 씨. 네? 뭐가 들어가면 예쁠 것 같아요? 이 친구. 이거는요? 좋아요. 야, 스폰지밥 다 뺏겼어, 우리. 이건 있네. 뚱이 하우스다. 뚱이 집이야? 응. 어머나. 이거 돌이 많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돌 많이 깔 필요 없어요. 물은 어떻게 해? 물은 나중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얼마나 넣어야 돼? 아, 지금 넣어요? 근데 저희 테이블에서 넣어야 되지 않아요? 테이블에서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돌 넣었습니다. 근데 이한은 원래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이한이가 이한했습니다. 네. 이한 씨,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사실 여기 있는 재료들은 진짜 물고기 키울 땐 쓸 수 없는 것들이어가지고 이걸 그냥 다 넣으시면 되는데 원하시는 걸로. 우리 물고기 키우기 아니라 어항 가꾸기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항 가꾸기니까 약간 그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어항에 바닥재를 까는 이유는 저 완성했습니다. 제 어항 어때요? 보시기에. 역시 5등생이 여기 있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원래 바닥재를 깔기 전에 몇 번 헹궈줘야지 이렇게 뿌옇게 먼지가 안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일어난 것들은 기다리면 내려갑니다. 동근왕 같은 경우는 보기에 굉장히 귀엽죠. 그쵸. 근데 물고기는 키우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아, 둥근왕이? 그 밖에서 사람이 봤을 때 무섭게 보여서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똑같은. 그 우리가 이게 밖에서 그 둥근왕에서 밖을 사람이 보면 사람이 무섭게 보이게 되니까. 그래서 물고기 친구도 무섭게 보인다. 진짜요? 최근에 이한 씨의 수초가 굉장히 많이 자랐습니다. 네, 그 수초 이름은 붕어마름이라는 친구인데요. 안 그래도 말랐는데 더 빼면 어떡해요? 네? 붕어마름이요? 네? 붕어가 말랐어요? 네, 붕어 말랐어요. 왜 안 뚱뚱해요? 그래서 되게 한국에 사는 친구여가지고 그냥 계곡 가면은 건질 수 있는 친구인데 상당히 지금 많이 자라가지고 어항을 가득 메꿨었는데 제가 최근에 그 친구를 그냥 다 빼버렸어요. 왜요? 너무 말랐어요? 아니 그 친구들이 있으면은 애들이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그 어항 물 순환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한 씨가 새로운 수초뿐만 아니라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되게 검은색으로 테이핑을 했죠. 아 진짜요? 맞아요. 그게 네. 보통 백스크린이라고 하는데 그냥 사실 시트지를 붙인 거랑 똑같아요. 검정색으로 이렇게 D자로 붙여주게 되면은 주변 환경이 좀 검해지면 애들 색이 갈색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빨간 친구들은 더 빨개진다든지 이런 식의 좋은 점은 있어요. 벌써부터 흥미롭잖아요. 혹시 어항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는데. 없는 거 타죠? 아니요. 없는데. 없는 거 타죠? 제가 할 도리는 방어. 제가 그냥 원래 어항을 어떻게 세팅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자, 오늘은 원래 사실 정말 어항이란 그 카테고리 안에서 꾸미기 위한 용도였고 원래는 되게 많은 준비물들이 필요하죠. 네. 여과기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요. 네, 그래서 준비 기간이 보통 저는 한 달 정도로 잡거든요. 어항이요? 네. 진짜요? 그래서 그 빈 생물을 안 넣고 한 3주 정도 그냥 맹물을 돌려요. 3주나? 네. 어느 정도 그 물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잘 안정화가 됐을 때 생물을 넣어도 타격이 없거든요. 환경을 조성하는데 3주가 그쵸? 걸리는 거. 아니 이게 진짜 교육방송이야 뭐야. 교육방송? 응. 제가 형 어항 하나 선물해줘요? 딱 이만한 거. 진짜 딱 이만한 거. 한두 마리 키울 수 있는 거. 한 마리만 키우면 돼. 한 마리 키우면 좋아. 그러면 이한 씨, 저희가 만든 어항을 점수를 좀 매겨주실래요? 저희가 이한이 하나, 되려면 어떤 능력이... 둘, 저희가 이한이 하나, 되려면 어떤 능력이... 둘, 셋, 100점! 정말 많은 소품 사이에서 다들 각자가 원하는 걸 넣었기 때문에 네. 사실 어항에 정답은 없거든요. 자기가 보기에 이쁘면 좋은 거예요, 그게. 이야... 이한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제작진분들을 봤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하셨나 근데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어항이라는 것을 꾸며봤는데요. 저는 왜 많은 분들이 이걸 취미로 가지시는지 정말 알 것 같아요. 저는 생각엔 네. 이게 뭔가 어항이란 취미라기보다는 그냥 과정을 함께 했다 정도로 맛보기?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항을 티스푼에 반절 정도 먹어본다. 나도 어항 만들어본 걸 살짝 해본 사람이다. 저도 이제 이걸 한번 만들어보면서 느꼈던 게 이한 씨한테 도움을 받아서 언젠가 한번 뭐 어항을 갖고 보고 싶다. 어항 만들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응까지밖에 안 했어. 이응만 해본 거야, 이응. 이응과 구기. 응. 이응, 그냥 이응. 이응입니다, 이거. 이응.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손이 정말 많이 가고 번거롭고 귀찮기도 하고 힘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생태계를 갖춰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동안 이제 어떤 물고기를 넣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물고기가 들어갔을 때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는 그 택배 기다리는 듯한 설렘이 있어요. 어항 꾸미기에 빠지려면 우선 그 어항 물에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은 키우는 데 있어서는 금방 터득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마음에 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빠는 최선을 다하고 있단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자 이제 리우들 출동! 자 출동! 우와 난 김은학이야. 네 안녕하세요 한치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치상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좀 덮어주고
그럼 엄청난 예술 작품을 만들 거야. 진짜. 형 오늘 전쟁이다. 리우 씨 먹어볼까요? 이러려고 아이돌 했구나 싶습니다. 와 배불러. 아 나 배불러다 근데. 너네는 리우가 아니야. 한세산이 아니라 명재현이 있어 명재현. 가슴이 뜨거워진다. 와 야경 와. 와 저기 다 보여요. 아, 진짜 서울이 다 보이네. 운명같이 모인 우리 여섯.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자. 멤버들과 함께 온 이 자리가 곧 낭만이 아닌가.